뭐야? 아 이제 봤어. 아? 파이널 트레저 안녕하세요 트레저입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고대하고 고대하다 현석 데이가 왔어요. 저 딱 어떻게 딱 저희 컴백 날이랑 제가 그때 15일날 겹쳐가지고 못했는데 다행히 오늘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좋아요. 부회 빨리 하고 싶었는데 안녕하세요. 지금 제가 너무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보이시나요? 입가에 미소. 나 진짜 지금 저 지금 잘 참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아, 일단 네, 말씀드린 것처럼 현석 데이는 이제 그렇게 밀려서 결국에 오늘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한 게 정말 오늘 한 게 신의 한 수인 것 같아요. 일단은 저희 오늘 컨텐츠 진짜 많잖아요. 그 뭐지? 아이돌 등판도 아까 나왔고 월드클래스도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아마 그 민혁 선배님과 함께 라디오도 오늘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채널 15야! 네, 채널 15화도 오늘 나오고 그리고 또 이제 뮤뱅에서 또 1등을 했습니다. 진짜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나름의 케이크를 좀 준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니 저희가 네 저희가 항상 말했잖아요. 저희 멤버들이랑 1등 하는 게 소원이라고. 그만큼 진짜 좀 저희에게는 조금 멀게만 느껴졌던 목표인데 이게 저번 쇼챔을 시작으로 이렇게 1등을 하니까 되게 지금 되게 어안이 벙벙해요. 막상 하니까 너무 좋은데 되게 벙벙합니다. 막 근데 너무 감사해요. 이제 지금 멤버들이 스케줄이 각자 조금 있어가지고 다 오늘 올지 않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혹시 몰라서 이제 제가 대신 대표해서 인사를 드립니다. 뮤뱅에서 이제 못 드려가지고 인사를 일단 네. 네? 내가 하면 안 되더라. 그럼 아무튼 뭐야? 에? 왜 이렇게 말 안 들어? 죄송해요 여러분. 맞죠? 잠시만요 여러분. 이거 방송 사고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거 저 안 넣어. 곤란하네요. 참. 아무튼 그래서 이제 제가 대신 오늘 1등 소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거 초키고 이거 딱 해서 하려고 했는데 얘가 말을 안 들어요. 진짜 뭐지? 어? 부러졌다. 아니 이따 치고 할게요. 죄송해요 여러분. 불이 너무 안 붙는다. 내가 이상한데. 아무튼 자 불이 있다 생각하시고 자 1등 하게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팀의 여러분들 덕분에 1등을 하게 됐고 진짜 계속 저희한테 진짜 정말 말도 안 되는 큰 사랑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항상 감사함 안고 열심히 살겠고요. 또 이제 이번에 이제 저희 멤버들도 멤버들이지만 저희 회사분들께서 진짜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1년 만에 컴백이고 저희뿐만 아니라 회사분들도 진짜 부담감도 많으셨을 거고 고생 많이 하셨을 겁니다. 이런 우리 회사 직원분들께도 감사하고 우리 노래를 써주신 프로듀서님들 특히
특히 이제 조이스 형을 비롯한 많은 형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고, 그리고 1년 동안 너무 오래 기다려준 투미한테 미안하면서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엄마 아빠, 우리 트레저 엄마 아빠 분들, 부모님들, 부모님, 저희 또 1등 했습니다. 진짜 눈물 날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울지 않아요. 왜냐? 지금 라디오 갔다 와서 메이크업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울면 큰일 나요, 저. 어쨌든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그 라디오 끝나자마자 제가 트위터로 들어갔는데 트렌딩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 그래서 내 뭐 이게 에? 그래서 뭐지? 하고서 들어가 봤는데 1등이라 돼 있길래 바로 재영이랑 사이한테 보여주고 난리가 나가지고 와. 그리고 또 오늘 또 이제 오늘 안 그래도 오늘 라디오도 너무 재밌게 하고 왔고 또 거기서 산다라바 선배님도 뵀어요. 산다라바 선배님도 이제 너무 살갑게 이렇게 인사도 받아주시고 해주셔가지고 되게 기분 좋은 상태였는데 거기서 또 이제 1등을 했다는 얘기까지 듣고 하니까 너무 행복해가지고 그래서 바로 이때 급한 마음에 아까 영상을 찍었습니다. 네. 그리고 네 아무튼 너무 감사해요. 우리 멤버들도 아주 너무 지금 되게 신나 있어요. 멤버들 너무 신나 있고 너무 감사해 하고 있습니다. 우리 트레저 메이커 분들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네 아무튼 일단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요새 저희 컨텐츠 진짜 많이 나오잖아요. 진짜 저번 주 이번 주부터 뭐 예, 블립도 나왔었고 그다음에 아빠 안 잔다 뭐 오늘 나올 것도 네 개나 있고 뭐 직진남도 나왔네. 아 직진남도 나왔네. 아 직진남 찍는 게 진짜 되게 편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저희가 외부 가서 하는 컨텐츠들은 이제 외부잖아요. 근데 너무 재밌어서 너무 편하게 재밌게 했는데 그래도 이 또 이제 사내에서 찍는 저희 자 컨텐츠도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되게 이렇게 트맵 찍는 것 같아서 진짜 되게 편하게 촬영했던 기억이 나요. 아마 2부도 나간다고 하는데 저희도 기대 많이 하고 있고 진짜 재밌게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옷도 너무 이뻤어가지고 저희 다 진짜 재밌게 했고 그 다음에 오늘 아 저희 라디오 민혁 선배님께서 너무 잘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너무 막 다 재밌게 막 받아주시고 저희 막 같이 와 해주시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 이제 스테이션 Z도 나갔었네. 동혁이 형. 네 동혁이 형도 이제 그 동혁이 형이랑 하게 됐는데 아 이 형이랑 같이 하는 편안함이 확실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어쨌든 라디오 생방송 라디오라 긴장하는 게 있었는데 형이랑 해서 너무 편했습니다. 진짜 그냥 친한 형이랑 하는 느낌이라서 절대 불편한 거 하나 없이 그리고 촬영 전에도 막 팁도 많이 알려주셨어요. 형이 이럴 때 이렇게 뭐 저렇게 해보고 얘기 많이 하라고 진짜 형이 너무 좋은 조언 많이 주셔가지고 너무 재밌게 했고 그리고 또 월드클래스도 너무 재밌게 했습니다. 그게 또 저희가 첫 촬영이라서 이제 작가님들께서 저희 편하게 하라고 너무 재밌게 편하게 저희 막 이렇게 붙어주셔서 재밌게 했었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지? 그 다음에 아 출장 15회는 와 나 진짜로 일단 좀 이따 나오잖아요. 네 좀 이따 10시 반쯤에 나온다고 네 들었는데 일단 저번 주에 티저 떴을 때 깜짝 놀란 게 저희 그거를 저번 주 금요일에 찍은 거예요. 금요일에 저녁에. 근데 그 찍기 전에 찍었던 영상인데 저희 촬영하는 동안 다 편집을 하신 것 같아요 그 사이에. 그래서 저희 촬영 끝나자마자 영상이 올라갔던 거예요. 그래서 저랑 지훈이랑 깜짝 놀라가지고 우와 막 그리고 거기에 막 저희 직진 노래 막 나오니까 저희 둘 다 막 신나가지고 밥 먹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 그러고 이제 촬영할 때는 아 이게 정말 YG 패밀리다 이게 형들이.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형들이랑 자주 뵙고 인사도 드리고 했었지만 막 진짜 가깝게 막 시간을 많이 쓰면서 얘기할 시간이 많이 없었는데 그날 촬영하면서 특히 진우 형이랑도 얘기를 많이 하고 항상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항상 진우 형한테 인사를 드리면 지나가다가 진우 형께서 막 안녕하세요라고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제는 안녕이라고 해주십니다. 이제 그러고 뭐 윤영이 형도 너무 재밌어. 와 윤영이 형 너무 이게 스포가 될까봐 좀 조심스럽긴 한데 윤영이 형이랑 찬혁이 형이 진짜 웃겼어요. 진짜. 아니 찬혁이 형이 진짜 저는 찬혁이 형의 그런 모습 처음 봅니다. 너무 재밌었고 비노 형은 거의 비노 형은 완전 그냥 마스터시죠. 예,
민호 형은 잘 이끌어주셨어요. 지원 선배님이랑 은지원 선배님이랑 민호 형이 너무 잘 이끌어주셨어요. 너무 재밌고 그다음에 제니 선배님도 너무 사실 제가 제니 선배님 많이 뵙진 적은 없어요. 그나마 제니 선배님과의 에피소드라고 한다면 제 첫 월평이 블랙핑크 선배님의 마지막 월평이셨거든요. 그 정도 에피소드만 갖고 있었는데 그날 촬영을 통해 또 너무 감사하게 많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한이 형도 계셨고 진한이 형도 너무 너무 저희한테 막 계속 화이팅 하라고 해주시고 뭐 그리고 또 이제 같이 출연해주신 그 트레저 지웅님, 네, 지웅님도 옆에서 그분이 또 이제 인기가요를 하시잖아요 MC를. 그래서 되게 그 말을 잘 하시는데 이제 옆에서 긴장하지 않게 정말 계속 웃어주시고 막 그분께도 굉장히 감사합니다. 네, 트레저 박지윤 씨, 네 너무 감사하고 그래도 그 외에도 이제 나영석 PD님과 제가 이제 어렸을 때 1박 2일에서 뵙던 그런 작가분들과 PD님들 앞에 계시니까 너무 긴장을 했는데 제가 다 인사를 하니까 너무 오늘 막 같이 해줘서 너무 감사해요 막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나영석 PD님께서 막 진짜 벌렁벌렁 했습니다. 네. 진짜 기대 많이 해주셔도 돼요. 너무 재밌게 촬영했습니다. 제가 말했죠 오늘 할 말 많다고. 진짜 또 뭐 있었지? 또 뭐 있었지 우리 컨텐츠? 너무 많이 찍어서 저희 스페셜 무대도 나왔었구나 처음에. 네, 스페셜 무대. 스페셜 무대도 조금 일화가 있어요. 제가 지금 머리에 색칠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날도 이제 그날은 주황색이랑 실버를 색칠했거든요. 근데 뭔가 색칠하고 보니까 뭔가 그 간장게장 같은 거예요 머리 색깔이. 근데 이제 아니나 다를까 이제 멤버들이 와서 오늘은 머리 간장게장이네 하면서 엄청 놀리는 거예요. 누군지 아시겠죠 여러분? 누구겠어요? 지훈이죠. 예. 지훈이부터 해서 막 간장게장 같다고 엄청 놀리는 거예요. 나는 되게 막 멋있으라고 한 건데. 그래서 막 그랬던 기억도 있고 그날 되게 그날 촬영하면서 일단 무대에 깜짝 놀랐어요. 무대가 진짜 엄청 크고 그 막 하나다다 이렇게 모니터 같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더 첫 무대기도 하고 되게 이렇게 붐업돼서 열심히 네, 그 레코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사디카. 그다음에 트맵3는 아직은 여러분 죄송해요. 트맵3는 아직은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없어서 네 조금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또 뭐 찍었죠 저희? 아빠 한잔다랑 아이돌 극장, 인간 극장. 야 아이돌 극장 일단 그거는 그게 처음에 그 있었잖아요. 그 정우 응애응애하고 막 저랑 지웅이랑 뭐 말리고 애들 깻잎 놈작 하는 거 그거가 그게 조금 액팅이 필요했던 부분이라 저희가 너무 어색했어요. 진짜 민망해가지고 막 하는데 일단 다행히 정우의 응애응애가 한번 딱 붐업을 해줘서 다행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시오의 너네가 깻잎을 알아? 이걸로 이제 다행히 좀 분위기가 풀려가지고 재밌게 했고 이제 그 뭐지? 저희가 이제 YG 선배님들의 노래를 막 했잖아요. 하나하나씩 나와서 그건 이제 즉흥이었어요. 예, 즉흥이어서 막 즉흥으로 이제 한 번씩 나와서 되게 재밌게 했고 아이돌 극장 너무 재밌게 했습니다. 너무 재밌게 했고 그 깔창이 아이가 저는 뭐 저는 그래 약속을 했으니까 우리 팀원분들한테 이제 숨김없이 가기로 했으니까 깔창 네 뭐 아이가 조금이라도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한 네 팀원분들을 위한 네 근데 몸에 끼는 거 제가 몸에 끼는 거 중에 끼는 거 깔창밖에 없어요 뭐 예, 네. 깔창이 네. 그렇습니다. 그렇고 뭐 깔창 아니더라도 뭐 우리 사이에 다시 한번 우리 사이의 관계를 너무 재밌게 볼 수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 루토 파핀도 너무 오랜만에 봐서 너무 반가웠어요. 진짜 반가웠어요. 그리고 마시오 덤블링도 우리 시오는 너무 잘해요. 그리고 그리고 그 궁금하신 분들 있더라고. 그렇게 쓰는 거 그거 저희 컬링 따라한 거예요. 컬링. 이제 올림픽 하고 있을 때라서 막 재밌어 가지고 막 이렇게 컬링이라는 컬링 맞나? 그거 따라하면서 막 이렇게 막 쓰이고 있었던 거고. 네, 아이돌 극장도 그리고 그 저희가 하면서 앞에 이제 작가분들이나 이제 카메라 감독님께서 너무 막 잘 웃어주시는 거예요. 그거에 또 저희가 더 약간 재밌게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아이돌 극장 진짜 너무 재밌었고. 그다음에
아빠 안 잔다. 야, 아빠 안 잔다가 아빠 안 잔다 진짜 재밌었어요. 저거 저희 방송에 나온 거 3분의 1이에요. 진짜로 저희 그날 웃음을 못 참았어요. 그냥 아예 못 참고 그냥 말 한마디 한마디 웃음 못 참고 막 계속 막 그냥 아버님 계속 일어나시고 막 저희 진행 저희 그날 촬영이 오버됐어요. 오버됐을 정도로 아니 지금들이야 그때 아빠 안 잔다 작가님들 스태프분들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너무 웃으니까 촬영 진행이 안 됐어요. 너무 웃겨가지고 막 저희끼리 계속 웃고 그 벌칙 아이템도 저희가 그냥 직접 골라가지고 막 하고 그다음 오죽하면은 막 네 그래가지고 되게 너무 재밌게 촬영을 했습니다. 네 진짜 아빠 역할을 해주신 그분께서도 너무 저희한테 막 재밌게 해주시고 편하게 하라고 처음에 이제 그 결심했어 그 액팅할 때도 제가 진짜 너무 민망했거든요. 애들 옆에서 막 네 명에서 키득키득거리고 있고 막 이러고 있고 막 너무 민망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님께서 편하게 하라고 괜찮다고 막 이런 거 막 꽁트니까 편하게 해서 알겠습니다.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네 그러고 네 그날 네 아빠한테 진짜 재밌게 했습니다. 네 잠시 댓글을 조금 읽어볼까요? 많이 넘어왔죠 여러분? 아 자 지훈이가 이제 곧 온다고 하는데 지훈이가 원래 오늘 오기로 했는데 모르겠네. 네 1등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 꾹꾹까까? 어? 저 근데 제가 이제 애교를 그냥 편하게 하잖아요. 근데 사실상 저는 지금까지 애교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제가 이제 했던 거 뭐 주기자님 때 뭐 이런 거 했을 때 이런 거나 뭐 어디서든 했을 때 애교들이 사실 다 좀 제 마음에 안 들었어요. 100점이 아니었어요. 근데 아빠 한잔대에서 나온 애교가 너무 귀엽게 너무 귀엽게 나온 거예요. 저도 조금 놀랐어요. 제가 처음으로 애교하고 모니터링 한 게 아빠 한잔대가 처음이에요. 그 정도로 좀 잘 나왔더라고요. 네. 꾹꾹까까 뭐 하임이랑 이거 꾹꾹까까 한번 해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라디오에서도 꾹꾹까까 하고 왔으니까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세요. 꾹꾹까까 꾹꾹까까 아 맞나요 이거? 아 맞나요 이거? 뭐 했습니다 여러분. 자 햄버거 와고 하고 오케이 햄버거 와고 와고 오케이 좋아. 아 지금 그 연습생 친구들이 옆에서 노래를 열심히 연습하고 있습니다. 아하 스테이지 마지막 아 U 스테이지 마지막 부분에서 멤버들 모두 프리스타일이죠? 네 다 프리스타일이에요. 프리스타일이고 네 그냥 흥겹게 했습니다. 아 U도 너무 반응이 좋아서 너무 감사했어요. U를 저희가 진짜 3일밖에 준비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진짜 불안했는데 다행히 네 심지어 아 이거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희 그 이렇게 터지잖아요 마지막에 유 이거 장면 할 때 그때 저희 다 놀래가지고 몇 명 틀렸어요. 이게 아래부터 해야 되는데 위부터 한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그래서 되게 아쉬웠는데 다행히 우리 팬분들께서 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 다행입니다. 네. 음흠. 쩔어랩. 아 감사합니다. 아 트로피는 저희가 이제 나중에 받을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예예예예예예 또 무슨 얘기를 할래? 아 여러분 저희가 내일 처음으로 대면 팬사인회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그것 때문에 멤버들 긴장 많이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저희가 항상 온라인 팬사로만 하다가 내일 처음으로 뵙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혹여나 그럴 일 없게로 저희가 노력하겠지만 혹여나 혹시나 저희가 못 알아볼까 봐 그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기억을 하고 있음에도 혹시나 직접 뵙는 건 처음이니까 저희가 못 알아볼까 봐 그게 지금 너무 벌써부터 미안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저희가 못 알아본다면 먼저 말씀을 해주세요. 그럼 저희가 바로 기억을 할 겁니다. 네, 그거에 서운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그래도 직접 뵙는 거니까 그거에 네 감사해하고 있고 내일 빨리 보고 싶어요 여러분. 아 달아리 챌린지 봤어요 여러분.
바라리. 오, 그거 너무 좋던데요? 나나나나나나 그것도 찍었어요. 말해도 되나? 바라리 찍지 말자. 네, 네, 그렇습니다. 너무 재밌게 봤어요. 네. 어, 그니까요. 베이스가 울리네요. 걱정 마세요, 여러분. 직진 노래 중 가장 좋은 부분? 직진에서 가장 좋은 부분? 어. 시작부터 킬링이긴 해요? 시작부터 3분 4초 동안 맨의 최파트입니다, 저의. 좀 형식적인 대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 그 정도로 너무 좋고. 일단, 그, 아, 근데 그, 뭐지? 아사이가 너의, 여기, 예. 이때 여기 바이브레이션 들어가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너에게로 직진. 이게 너무 찰진 거야. 아,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거가 좀 마음에 들긴 해요. 네. 그거 마음에 듭니다. 다라리 내 파트요? Baby 네 덕분에 쏟아지는 아이디어 박 잠시만요. 아니요, 가사 까먹은 거 아니에요. 가사 까먹은 거 아니에요. 가사 까먹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Baby 네 덕분에 쏟아지는 아이디어 가뭄에 비오듯 너는 내게 있어 pressure 조금 서둔 내 표현 노래 빌려 give it up 모두 널 향해 흘러 yeah. 아 근데 재밌다잉. 아 락위주 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세븐틴 선배님의 노래가 너무 좋아요. 내가 하트를 못 드렸었네요. 미안해요 여러분. 또 무슨 얘기 할게 있을까? 어? 리사 선배님 만나 뵌 적 있어요. 에피소드 몇 번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저희 데뷔했을 때였나? 네, 그때 되게 막 사옥에서 얘는 구사옥이었을 거예요. 그때 막 했는데 막 아, 축하해요 막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리사 선배님께서. 그리고 투데이 때도 한번 저희 연습하고 있는데 승윤이 형이랑 오셔가지고 잠깐 보고 가셨는데도 응원해 주시고 가셨어요. 리사 선배님 너무 너무 항상 감사드리죠. 아 여러분 그리고 제가 그 이거 머리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해보고 싶었던 머리긴 한데 이제 제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귀여운 것보다 멋있는 게 좋다고.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이 YG에 대한 이 YG 엔터테인먼트라는 저의 꿈의 직장에 대한 이 프라우드가 너무 강해서 항상 멋있는 걸 쫓았던 사람이잖아요 제가. 그래서 했던 머리예요. 근데 귀엽다고 해주시니까 아니야 일단 처음에 멤버들 이제 요시가 제 머리 보자마자 으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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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진짜 나는 진짜 멋있고 싶어서 한 머리인데 요시가 막 지훈이가 갑자기 보자마자 머리 막 잡고 막 그다음에 이제 머리가 공개된 날부터는 이제 팬분들이 막 기억도 엄청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그 전부터 고슴도치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더 붐업이 된 거죠. 그래서 쉬는 게 아니에요. 귀여웠다는 얘기가 싫다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잘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있어요. 근데 놀랬던 거죠 제가. 네, 그래서 네,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난 진짜 멋있으려고 하는 건데. 네, 너무 아,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얘기하다가 지금 또 생각이 난 건데 그 원래 제가 오늘 그 현석 데이를 지정할 때 제가 뭐지 트레저랑 트레저메이커 잠깐 쉬는 날로 지정을 했었잖아요. 근데 트레저는 빼겠습니다. 왜냐면 우리 트레저메이커가 쉬는 동안 많이 저희를 보셔야 하기 때문에 저희는 안 쉬고 있을게요. 네, 저희는 안 쉬고 있고 이미 지금도 편해요. 이미 지금 팬분들이랑 이렇게 보는 게 되게 집에 온 거 같고 편한 상태입니다. 네, 지금 되게 편하고 그래도 저희는 우리 팀의 분들이 쉴 동안에 볼 것들을 위해
쉬지 않고 해야죠. 네, 1년 만에 컴백했는데 다 해야지, 이거 다 해야지. 네, 아 그리고 또 고슴도치 얘기하니까 이제 또 생각난 게 제가 원래 이모지가 돼지였잖아요. 아 돼지였다가 이제 지금 고슴도치로 이제 지금 바꾸려고 말씀드렸어요. 말씀드렸고 언제부터 바뀔지 모르겠는데 일단 바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돼지가 왜 됐냐면 그게 서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데뷔하기 전에 옛날에 한참 저희가 인스타그램으로 저희 사진 올리고 막 그 했었을 때예요. 예, 네, 그때 저희가 아마 영상 그건가? 그 영상인가? 그 제가 사진 찍는 척하고 영상이었던 거? 그거였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사진을 올리기 전에 글을 이제 저희가 쓸 때 재혁이었을 거예요. 재혁이가 아 형 우리 올리는 김에 막 각자 그냥 생각나는 이모지 이렇게 툭 해볼까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어 그래 보자 해가지고 이제 멤버들 이렇게 하고 저는 이제 멤버들 다 하니까 저 생각나는 이모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데블 이미지 아 내가 그때 데모 이모 그 보라색 데블 이모티콘이 생각났어야 되는데 생각 안 나서 그나마 이제 많이 듣던 어왜 돼지 이모지로 나는 해줘 이렇게 해서 된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반응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우리 팀원분들 한 명씩 이제 이모지를 모해화라고 하죠. 모해화 된 게 너무 반응이 좋아가지고 그렇게 저는 그냥 돼지가 됐어요. 네 그렇게 돼지가 된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아마 제 기점이 그때일 거예요. 그 동물의 숲 뷰티풀 때였나? 그러니까 제가 동물의 숲 되게 재밌게 플레이했었고 이제 브리프도 노래가 너무 좋으니까 되게 보고 있었어요. 근데 어? 저놈은 무슨 돼지지? 저는 어? 뭐지? 막아서 제가 좀 약간 막 놀랬었어요. 되게 좋으면서도. 그래서 그때부터 아 이모지를 한번 바꿀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다가 이제 고슴도치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팬분들 사이에서. 그래서 아 언제 바꾸지 언제 말씀드리지. 사실 그 전에 데블 이모티콘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게 변경이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고민을 막 그래서 어떻게든 보라색 들어간 걸 하고 싶어 했어요. 막 뭐 유니콘도 후보였고 근데 뭔가 저랑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고슴도치를 딱 찾고 저희 연인을 만난 거죠. 고슴도치. 네. 저 지금 고슴도치를 키우고 싶어요. 근데 물론 제가 키울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못 키우지만 만약 키울 기회가 된다면 고슴도치를 키우고 싶습니다. 너무 귀엽더라고요. 고슴도치 잘 몰랐는데 제 지인이 이제 고슴도치 키워서 그렇게 몇 번 보고 말았는데 어, 되게 귀엽더라고요 고슴도치가. 그래서 고슴도치를 지금 너무 키우고 싶습니다. 네, 그 다음에 네, 아, 친구, 아, 땡깡님도 뵀죠 저희가. 땡깡님도 몰랐는데 저랑 동갑이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편하게 잘 찍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아, 그리고 정환이가 그때 스테이션 제트 때 저한테 야자 타임을 하면서 뭐 해서 뭐 머리 한번 만지 뭐 그랬는데 걔 원래 맨날 만져요. 아니 진짜 정환이가 아니 정환이 진짜로 얘가 요새 저 보면 뽀뽀를 그렇게 해요. 막 계속 안겨있고 막 계속 저 막 만지고 막 계속 뽀뽀하고 저한테 난리도 아닙니다 요새 정환이가. 머리만 맨날 이렇게 머리 막 이렇게 만지고 막 그래요. 근데 그렇습니다. 정환이 항상 만져왔어요. 그날 끝나고도 옷 갈아입고 있다가 저한테 와가지고 막 안기는 거예요. 이거 진짜 이제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요. 그날 이제 스케줄 다 끝나고 막 옷 갈아입으면서 우리 현석이 막 이러면서 저한테 진짜 저가 키가 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대로 그냥 쑥 들어가져가지고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그랬습니다. 네. 아이고. 아 그리고 다이어트도 맞아. 제가 그때 13kg 뺐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여러분 제가 그 시기에 한 번에 13kg 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 아니죠. 그게 아니라 마이트레저 활동이 끝나고서부터 천천히 뺐습니다 여러분. 천천히. 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저는 트레저 메이커 걱정 안 시킬 겁니다. 네 그래서 천천히 뺀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멤버들도 우리 요시랑 마쇼 특히 살 많이 뺀 멤버들 있잖아요. 건강하게 뺐어요 여러분. 네 건강하게 뺐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멤버들이 계속 미안해 하더라고. 괜히 걱정시켜 드린 것 같다고. 괜찮습니다 여러분.
아 그리고 맞아 어제 지윤이가 라디오를 가서 스포를 했더라고요? 콘서트에 대해서? 예. 네. 근데 솔직히 전 동승을 하고 싶었어요. 왜요? 입이 근질근질 거리거든요 사실. 지금 저 제가 여기서 사실 말을 하고 싶어요. 아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닌데 말하고 싶은데 그냥 뭐 좀만 더 붙이고 싶긴 한데 아 비상이 뜰 겁니다. 비상이 떠서 아 뭐 네 네 하지는 않겠지만 그랬다. 네, 그래서 되게 부러웠어요. 저도 입이 지금 굉장히 근질근질하거든요. 네 그리고 애들이 어제 뭐 랩을 커버를 했던데 아니 뭐 어? 어? 가사를 그냥 뭐 마시고 뭐라 했지? 막 해가지고 너무 웃겨가지고 진짜 아무튼 재밌었다고요. 예. 네. 그다음에 또 어허 아 네 아 너무 재밌다잉 그게 하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싶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싶다. 또 뭐 있을까? 아 맞아, I want you 맞아, you 아 맞아, you 때 처음에 저희가 영상이 한번 떴었죠 티저로 멤버 한 명씩 그때 이제 I want you가 처음 나왔잖아요. 근데 그 목소리는 마시오가 맞아요. 예 여러분 그거 마시오 맞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노래가 됐는데 이제 저랑 마시오를 한 번씩 합니다. 예 맞아요 맞아 어제 이제 공개돼서 아시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그거 I want you 녹음을 진짜 재밌겠어요. 네. 제가 이번에 녹음하면서 다 재밌었고 열심히 했지만 아워츠 녹음할 때 너무 재밌었어요. 그때 막 뭘 해도 너무 재밌고 막 잘 나왔어요. 그래서 막 오히려 고르는 정도로 되게 잘 나왔던 아워츠입니다. 근데 제가 말을 하고 싶었는데 스포가 될까 봐 말씀 못 들었었어요. 컴백 전에 아 이거는 시오 목소리인데 이거는 시오인데 막 우리 시오도 너무 시오가 너무 잘했어요. 네 시오 거 들으면서 저도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아원추 진짜 초이스형이 너무 멋있게 만드신 라인이죠. 네. 아 보이는 라디오도 나중에 시간이 난다면 또 해야죠. 네. 뭐지? 뭐지 나 뭐 실수했나? 저 실수한 거 없죠? 괜찮죠? 어. 아예 놀래라. 아 여러분 네네 아 눕방은 아니고요 네, 손님이 한 분 오셨어요. 예 네, 손님 한 분이 시간이 돼서 나오셨네요. 에이 안녕하세요. 예 방 예담군입니다. 예 방 예담군 어서 오세요. 1위가 스트레스장 아우 예 1위 가수입니다 여러분. 네 예담이가 왔습니다. 뭐 하고 있으셨어요? 뭐 하고 있었을 것 같아. 그러시지 않나요 여러분? 응? 이 누추함? 작업실에서 자고 왔습니다. 아 맞아 달아리 으이 달아리 유행하고 있잖아 지금. 맞아요 맞아요. 네, 예담이도 지금 계속 예담이도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한번 하자 하자 한번 해야 된다고 하죠. 네 맞아요 현수경이 이거 해야 된다고. 아 맞아 저 옛날에 했던 틱톡 그 아 나 오늘 어떡하니. 아무튼 네 수상 소감 한 30분 동안 하고 계셨다고. 아니요 아니요 30분이라뇨 긴급 호출 받고 오늘 30분이라뇨 제재하려고 저는. 네 아무튼 우리 또 예담이가 쓴 달아리가 진짜 너무 좋아요. 예 네. 이제 칭찬에 약하다요. 제가 한번 공략해 볼게요. 아 진짜 달아리가 너무 좋아요. 우리 예담군이 진짜 가이드부터 이제 노래 많이 참여했잖아요. 우리 예담군 아니었으면 우리 달아리란 노래 세상에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 예담이 덕분에 우리 예담이 덕분에 우리 트레저가 듣고 우리 트레저 메이커가 듣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그런 노래가 되었어요. 예담이 없었으면 달아리? 띠리리였습니다. 우리 예담이 덕분에 달아리라는 노래가 세상에 빛을 봤습니다. 우리 예담이를 위해 박수 박수 아
아니 팬분들이 원하실 거예요. 우리 예담이 칭찬 감옥에 가두는 거. 근데 저거 닌자야 하시는데요. 닌자. 저 이제 나루토를 보려고 시작 중이고 지은 형이 엄청 보여줬어요. 아, 또 재밌지. 아 1대1 싸우는 거? 어 맞아 맞아. 그 장면 보고 저도 한번 봐야겠다 해서 이제 보려고. 아 맞아 그게 있어요. 지훈이랑 이모씨가 자기들이 뭐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잠을 깨워서라도 저희를 보게 해요. 진짜 막 특히 예를 들어 나루토면은 진짜 막 그냥 쉬고 있는데도 어떻게든 깨워가지고 붙잡으려서 형이 막 그게 있대요. 나루토 팬들은 나루토가 최고라고 원피스 팬들 원피스가 최고라고. 아 맞아 맞아. 그래서 요시 형한테 물어보니까 원피스 요시 형은 원피스 파고 아~ 지윤 형이 이제 나루토 반대. 어, 어. 준규 형도 원피스 반대. 어 그지 그지. 제가 그래서 물어봤죠. 원피스를 봐야 되냐 나루토를 봐야 되냐. 지윤 형이 난 둘 다 봤는데 나루토가 재밌더라. 그래서 이제 나루토를 선택한 거죠. 나도 나루토가 좋아. 사실 난 나루토밖에 안 봤어. 나 원피스를 한 번도 못 봤어. 원피스가 나루토가 약간 스토리가 이거라면 원피스는. 아 그런 느낌이야? 이런 느낌. 아 그런 거구나. 아 난 진짜 나루토 다 추천하더라고. 그 이제 우리 숙소에 준규랑 저랑 이제 예담이랑 마시고 요시인데 이게 그 특히 준규랑 요시랑 원피스 얘기하고 있으면 뭔 얘기를 꺼내야 될지 모르겠어. 왜? 나는 마블만 보니까 뭐 마블 DC만 보니까 그렇게 재밌다며 로키 드라마. 어 그거는 그 대박이야. 그거는 마블을 빼고 봐도 그건 진짜 잘 만들었대. 나 놀랬어. 아 이렇게 잘 만든다고 진짜. 로키 너무 잘 만들었어. 어허. 네, 누라쥬 나루토. 어 나루토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네요. 케이크 안 먹어. 아 맞다. 잘하니까요. 아니 이게. 아 초도 안 붙였어요? 아니 초를 내가 했는데 봐봐요. 품절이고 보이지. 이거 시커먼지 보이지. 이거 내가 안 돼. 나 아까. 그게 초가 그거래요. 뭐? 자기 방향으로 밀어야 돼. 이렇게 아 그 내가 이상한 게 아니니까 잘못 줬나? 그래서 예 아 제가 이제 또 이제 체중 관리 때문에 케이크를 잘 못 먹어요. 근데 이거는 먹어야 돼. 이거 제가 안 먹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까먹고 있었어요. 얘기하다 보니까. 그 이제 이모 이제 또 오늘은 또 우리 저희 트레저가 또 이제 트레저가 1등을 했기 때문에 우리 트메랑 같이 자축을 하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은 케이크 아주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너 먹을래? 네. 안 먹어도 돼? 저도 이거 뭐지? 이거 무슨 구성이지? 오늘 발렌타인데이에요. 아니 칼이 두 개씩? 어? 포크를 안 잡으셨네. 봐봐요. 이거 나이프지? 작은 칼인 거 보니까 제가 이상한 거 아니죠? 제가 잘못 본 거 아니죠? 어허? 그거 그건가 본데. 뭐? 공예하는 거. 뭐지? 짜자잔. 정신없어가지고 자, 티셔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트레저 유뱅 1등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있었어? 아, 있었네. 아, 너 텐션이 너무 좋아. 나 오늘 진짜 행복해. 너무 부끄러운데요? 왜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아니 사실 나 조금 걱정이었던 게 이게 네. 개인 브이앱을 할 때는 약간 이렇게 부담이 있잖아. 약간 행설수설. 어 맞아. 어색하고 뭔가 그래서 항상 못 잡겠고. 멤버들을 찾게 되는. 오늘 그게 1도 없는데? 오늘 약간 저를 찾으신 거 아니에요? 응? 1도 없다기에는. 아니야 1도 없어요. 생일인 걸로 하세요. 아니 왜냐면 우리 이번에 컨텐츠 뜬 것도 너무 많고 오늘 1등 하기도 했어가지고 얘기할 게 너무 많아서. 피아치고 싶어. 안 돼? 자, 아 그죠. 아 예담이랑도 최근에 얘기를 했었어요. YG 패밀리 콘서트. 예. 형들이랑도 얘기를 했었어요. 와 진짜 해보고 싶다 YG 콘서트. 저희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재밌대요. 네, 진짜 엄청 최고래요. 후기를 얘기해 주셨는데 진짜 재밌대요. 그죠. 저희도 진짜 너무 해보고 싶습니다. 이제 콘서트 하면 진짜 재밌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아, 저 좀 신기했던 거.
옛날에 14년도에 YG 팬미 콘서트 했었잖아요. 그때 제가 갔거든요. 근데 제가 연습이 되고 나중에 알았는데 애들도 갔었다 하더라고요. 저도 갔었어요. 그때 애들 연습, 그냥 준규랑 예담이가 연습인데 그 스탠딩이었어요. 아 그래 나도 스탠딩. 아 거기 근데 프리였잖아. 근데 너무 눈에 띄면 안 되잖아요. 아 그래서 막 신나는 노래 나온 거예요. 아. 그때 그다음에 아 옆에 준규랑 딱 쪼쪼쪼쪼 많지. 아 아 진짜 아쉬웠겠다. 아 힘들었겠다. 이거밖에 못했어. 아 진짜 너무 재밌었는데. 맞아 그게 좀 신기하더라고요. 아 그때 애들도 거기 해서 있었구나 있었구나. 형 근데 그 얘기해주지 않았나? 나. 형도 얘기 나 이 얘기 한 3년 전에 들었던 거 같은데. 뭐? 형도 그때 패밀리 코스트 있었대. 형 앞에 있었다 하지 않았어? 어 나 앞쪽에 있었어. 그러니까. 야 어떻게든 보겠다. 나는 지대우 선배님을 가까이서 보겠다. 태영 선배 그 마인드로. 그거 기억나요? 뭐? 그러니까 형 앞에 있었다. 아 그 얘기가? 어, 맞아 진짜. 무임. 뭐 얘기를 했었고 어 맞아 얘기했을 때 그 얘기도 했던 것 같아. 맞아요 신기하죠. 숙소에서 VM? 숙부? 숙부? 아 숙소가 제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더러워. 예. 여러분 또 궁금하셨던 거 없으세요 여러분? 저희 아, 촬영할 때라든가. 저 그걸 알았어요. 뭐? 이번 그저께인가? 그걸 새로 알았어. 뭐? 발렌타인데이랑 화이트데이의 정의를 새로 알았어요. 뭔데? 그냥 같이 주는 거 아니야? 발렌타인데이가 아닌가? 받는 거고 화이트데이 때 주는 거 아니야? 왜 물어봐? 알겠다며. 그거더라고. 아, 그래 그거야? 근데 한번 만나 다시 재촬영. 아, 제 나도 잘 몰라. 그래. 그래서 딱 한 달 간격이던데. 2월 14일, 3월 14일 거 아니야? 아 맞네. 나 또 지훈이 생일이잖아. 지훈이 형이 그럼 줘야 되네. 왜? 화이트데이 때. 오늘 안 줘도 되구나. 우리도 줘야 되지. 아 같이 줘야 되구나. 아, 화이트데이 때는 주는 거 없나 봐요. 아 그런 거구나. 오 잘 몰라요. 기대되더라고. 궁금한 거 여러분. 예담 오빠 다라리 노래 파트 불러주세요. 이상 들어요? 사실 말이지 17 예, 널 지켜왔지 말을 못했을 뿐. 아 나 보니타가 너무 좋아요. 보니타니 따니 라라라라라리 라라라라라리 보이스 음악이 베이베 그 제가 초코를 싫어하는 게 절대 아닌데 싫어하는 거 아닌데 그 초코 먹으면 입에 남는 거 있잖아요. 끝나 그것 때 어 그것 때문에 잘 안 챙겨 먹거든요. 근데 오늘 맛있네요. 기분이 좋아서 그런지. 그게 단데. 어느 순간 찝찝해요. 맞아. 맞아요. 뭔가 그래서 초코가 그런 게 있어요. 잘 안 챙겨 먹게 돼. 달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요. 맞아요. 무난한. 야식? 아 야식 잘 안 먹어요. 안 돼. 사실 스케줄 시작할 때부터는 야식의 개념이 없어요. 새벽에도 촬영할 때가 많다 보니까 그때가 첫 끼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맛있다. 맛있다. 오? 왜요? 스파이더맨 블루레이 나왔어요? 나왔어요? 바로 사야지. 어, 바로 봐야지. 바로 사야지. 네, 토트넘이 벌리한테 진 거예요. 아, 토트넘 벌리한테 졌죠. 죄송합니다. 제가 예담이 형 있으면 축구 얘기가 툭 나오기 때문에. 아, 어제 황희찬 선수 골. 골 넣었어요. 복귀 골. 너무 멋있습니다. 팀은 졌지만. 어. 물론. 그래도 우리 황희찬 선수가 골을 넣었습니다. 네, 요새 너무 우리. 약간 무각 슛에 요즘 그러니까. 그게 되셨나 봐요. 진짜 잘하죠. 아, 진짜. 여러분 이게 축구가 여러분
처음엔 어려우실 거예요. 왜냐 선수도 너무 많고 팀도 너무 많고 하지만 한 번만 왜 우리가 이렇게 축구를 좋아하는지 한 번만 들어가 보시면 아실 거예요. 너무 재밌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안 보실 거 알아요. 왜냐 너무 어렵거든요. 야, 이거 누구야? 예담이 누나? 안녕. 안녕하세요. 아니 둘이 뭐 커플이야? 현석이 형이 보고 싶어서. 우리 원래 맞았다. 우와. 우와. 우리 약간 그거 같다. 뭐? 그거 지옥. 재현석. 자신? 너는. 6월 며칠이죠 오늘?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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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컴백한 10일밖에 안 됐네? 8시 컴백한 지 10일밖에 안 됐지만 스케줄은 20일로 하고 있죠. 아유 그래서 오늘 40 갔다잉. 아 저희 스케줄 진짜 많아요. 아니 미니 한 번씩 웃고 있었어. 너 어제 스포한 것도 얘기했어. 뭐 어떤 스포? 뭐였는데 우리? 너 어제 콘서트 스포 했잖아. 라디오 했어? 라디오 아 맞아 맞아 맞아. 근데 더 하면 진짜 비상 뜰 것 같아서 나 라디오 봤는데 라디오에서 스포를 하나 해야 되는데 준규가 또 떠넘기는 거야. 뭐 했어요? 뭐라 했어? 리더 지윤이가 나? 그냥 그거 콘서트 때 유닛 문제 메모스를 얘기해버렸어? 아니 메모스는 둘을 딱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나눠져 있다 뭐 이렇게 막 나눠져 있다 당연한 말이잖아 어떻게 보면 보지 마이지는 잠시 눈을 감으세요. 수입 보고 그거 감으세요. 당연한 말이라서. 야 너도 다라이 챌린지 봤냐? 저희 무대 그거 아니? 하잖아요. 아니 나 틱톡 안 했어. 아니요? 저희 무대 그거 하잖아요. 뭐? 아 맞다. 네, 많이 또 울리면 팬들 또 이제 안 하신다. 아니 그 셋리스트를 보여드릴까요? 그래서 아 그럴까? 큐시트를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큐시트가 시간도 다 나와 있어요. 제목이 트레이스잖아요. 네 오늘 나왔어요. 그만 먹으셔도 됩니다. 다들 겁먹으셔가지고 아 트레이스 봤어. 트레이스 봤어. 다들 봤어. 오늘 떴는데 다들 내가 큰 말한 줄 알아. 아 순간 아 내가 말한 거야. 아니 아니 트레이스 봤어. 트레이스 알고 있어. 알고 있어. 트레이스가 그거예요. 레이스랑 트레저 합친 거예요. 여러분 그건 말하면 안 되는데. VC 너무 어 진짜요? 거짓말이에요. 네. 아 셀리스트 있는데 나. 라디오 잘 하고 왔어요? 예예 예. 너무 재밌게 했어요. 아사님 막 뛰어다니던데?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살아듣지? 오늘 웬지 선배님이랑? 아 웬지 선배님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진짜 우리 노래 다 들으셨어요. 우와! 그냥 트랙 몇 번 트랙이 무슨 노래고 몇 번 트랙이 무슨 노래고 CD 올리가 어떤 노래인지 다 아셔. 와 저는 레드벨벳 선배님 노래 다 듣습니다. 선배님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감사해요. 아마 라디오 나오면 아실 거예요. 아, 이게 아니고 라디오가 생방이 아니었구나 녹화. 그건 괜찮죠. 너 이거 얘기 되는 건가? 봐봐. 아. 먼저 검열해. 라디오? 아 오늘 그 기자분들 아, 사진 그래요? 찍고 왔어 오늘. 아, 잘했어요. 아, 그럼 됐지 뭐. 그럼 됐지 뭐. 근데 사실 라디오 하는 게 뭐 숨길 일이야? 지금 직진 4,100만 뷰. 4천만 뷰 넘었어요? 잠깐만 뭐야? 아 진짜 감사합니다. 우리 틈에 진짜 짱이다. 난 진짜 틈에 너무 잘 거의 제목 따라 가는구나. 대한민국 국민들의 80%. 어 그렇지. 예. 네. 2.5가 다 보셨구만. 그럼 이제 제목 따라 가니까 다음 노래 제목은 Yeah 네? We Go Up Up 업으로 가. 업으로 가시죠. 어떤 거? 제목 따라 가시죠. 여러분 이거 스포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스포 아니에요. 그냥 한 말이에요 지금. 다음 곡 제목. 다음 곡 제목을 직진이었으니까 나 완다. 하늘로 가죠. 하늘 좋네. 하늘 좋지. 이거 스포 아니에요 여러분? 네 여러분 저희가 하는 말 다 네. 스포가 아닙니다 여러분. 네. 이건 진짜 아니에요 네, 여러분.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희 다음 뭐가 될지 몰라요 네. 아직. 아 인기가요 기대된다고. 맞아요 저도 기대됩니다. 네 진짜 기대됩니다. 노래를 불러요 자꾸. 아니 원래도 했는데 아 인기가요 언제 가지 인기가요 우리 스트레스 나와야 돼 하다가 이제 딱 이제 하니까 이제 나를 또 MC라고 우리 앞에서 아 뭐 인기가요 오면은 다 해줄 거야 너 와서 그냥 편하게 해 근데 다 해놨습니다. 응 봐봐 이런 날까지 그래 진짜 다 해놨습니다. 제가 자, 아 말할 뻔했다. 와 뭐 1년 1개월 만에 완벽한 트레저 네. 자 앨범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앨범은요. 그렇지. 1인 2역 해야지. 근데 이게 아, 진짜 맞아. 직진 곡 소개도 부탁드릴게요. 네, 직진은 뭐냐면요. 아, 그럼 장점 포인트가 있을까요? 네, 가보세요. 딱 그거지. 자, 또 지윤이가 또 자, 1인 2역. 3절 갈 뻔했어. 죄송해요. 여기서 했으면 맥 끊겼어 내 생각에. 여기서 했으면은 이게 이제 선배님들이랑 예능도 많이 찍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딱 그들한테 타이밍 알겠더라고요. 네. 네. 틀에서 지훈님이라뇨 멤버는. 보셨네요. 보셨죠. 봤죠. 지훈은 직진을 부리지 않는다. 에? 네? 아, 그러니까 무대 맞아. 무대 맞아. 지훈은 직진을 부리지 않는다. 지훈, nothing. 재현서. 케이크를 먹지 않는다. 아, 죄송해요. 아, 먹어야지. 한 숟가락 들었다. 아, 더 사이. 먹어라. 아사히 감사했다. 아사히 땡큐 폴. 혜수야 옛날에도 얼굴 봤어? 먹이려면 줬어요? 아니요. 안 봤지? 그거 마이크 안 봤지? 누구야? 무슨 말이야? 말투 뭐야? 네 말투 뭐야? 아니 말투 무슨 일이야? 베이컨 뭐야? 내 베이컨 안 넣었잖아. 난 몰랐다. 말투에 베이컨 넣었잖아. 난 몰랐다. 내 마음이 아니 내 마음 일이 다 틀어왔냐? 난 몰랐다. 내 마음 일이 다 틀어왔냐? 독일 리벤져스 보세요. 독일 리벤져스. 어! 그거 나왔어요. 컵헤드. 컵헤드. 원래 게임이었거든요. 근데 넷플릭스에 애니로 나왔어요. 컵헤드? 이거 손 이렇게. 제가 2화까지 봤거든요 지금. 아 맞다. 진짜 재밌어요. 아 오늘 봐야겠다. 진짜 시간 나면 봐야겠다. 진짜 그 시간이 날까요? 모르겠다. 이동하면서. 근데 한 편에 15분 정도밖에 안 뜬 거 같아. 좋다. 봐야겠다 오늘. 화장실 꼭 보세요. 아 여기서 봐요. 트쪽이들이라고 얘기 많이 해주시던데. 내가 아까 그거 맞지. 금쪽 같은. 금쪽이래. 어, 금쪽인데 나는 금쪽 우리가 요새 금 액세서리 많이 차잖아. 그래서 난 그건 줄 알았어. 그래서 아 약간 불편하신가. 머리 금가루 뿌렸어요. 나 진짜 그 생각보다 예능이라니까. 그러니까 아니 이게 자꾸 그러니까 아 이게 약간 좀 그런가? 좀 안 좋은 건가? 싶어서 일부러 약간 그냥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아니더라고? 금쪽 같은 내 새끼? 뭐 말 안 듣는 애들 있잖아. 오 박사님? 근데 제가 어제 그거 다시 봤어요. 틀렸지 인간극장을. 진짜 재밌더라. 진짜 재밌더라. 우리 진짜 말 안 듣더라. 난리도 아니야. 진짜 그 총체적 난국이더라 진짜. 진짜. 근데 재밌더라. 이게 재벌이 없어서. 그니까. 그 맛에 감탄했어. 그 많이 걸러내시더라서 힘드셨을 거예요. 이게 뭐야? 홍차? 커피. 어제 아빠한테 그만 마셔라. 아유 좀 어? 별로 안 마셔도 돼. 맞아요. 이거 몸 베이면 커피 나오겠다 야. 어? 아메리카노 서비스 이렇게. 아니야. 어떡해. 고슴도치 안정지투요. 얘 요새 저거 홈런볼이래요. 머리 한번 숙여서 인사했더니 홈런볼이래. 머리 숙여서 인사했더니 홈런볼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 책상 위에 떨어지는 홈런볼 알아? 아 너무 어이없어가지고 진짜 홈런볼 진짜. 아 진짜 얘는 진짜 생각하는 게 너무 신기해. 홈런볼이라네. 현란볼. 현란볼. 성남절. 성남절. 아 진짜 너무 웃겨. 몰랐네. 고맙다. 난 몰랐다. 가장 나오고 싶은 예능? 아, 노잉 브로스. 꼬꼬무. 어, 꼬꼬무 좋아. 진짜 꼬꼬무 나오고 싶어 진짜. 걸어서 세계 속으로. 정글의 법칙. 어, 정글의 법칙. 진짜로? 나 매니저한테 후기 들었는데. 후기 들었는데. 바로 윤영이 형 때. 승은이 형 때. 피지 같다. 진짜. 아. 아, 아는 형님 아니면 진짜 꼬꼬무 누나 아니면은 너무 뽀로 나가고 싶죠. 어? 어. 오 뭐야. 네 그리고 또 우리 애들이 복면가왕 너무 재밌게 찍었더라고 패널. 그래서 그것도 막 나오고 싶고. 아, 이건 아닌가? 아닌데 나 스팟 거 뭐야? 그냥 얘가 뭐 하나 갖고 와. 뭐 하나 갖고 와. 뭐 하나 갖고 와. 왜?
케이크 더 먹어요? 아니야, 아니야. 야, 이거 먹고 있어. 먹어. 어. 아 근데 입에서 뭘 좀 넣어야지. 아니 우리 또 애들은 또 막 런닝맨 나오고 싶어하는 애들도 많아요. 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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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알았어. 아 너. 뭐 하는 거야? 아 맞아. 뭐 하는 거야? 아니.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현수. 어 그건 아까 현수가 아니라. 아 맞아요. 현수 맞아요. 현석입니다 여러분. 현수가. 현수기잖아요. 우리 현수기. 현숙이. 아이고 우리 숙이. 예. 아 저희 면허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저 있는데요. 저도 있는데요. 아니 말하면 안 되나? 뭘 말하면 안 되나? 루머 생성. 루머 생성. 다라리 그거 아 뭐였죠? 이거? 다라리네네네네는 보고 있는 뭐야? 다라리 챌린지 팬분들. 그 지금 엄청 부모들. 내가 미쳤어. 내가 미쳤어. 너를 미쳤어. 너도 미쳤어. 가사 뭐였지? 너무 심해. 끝난 사람. 근데 진짜 좋다 이거. 아, 뭐니? 그 저희 U에서 뜰층 원하는 거 정환이에요, 여러분. 네. 네. 3. 그래서 정환이가 그 파트에서도 이렇게 한 거고 정환이 아니라 꽁이야 꽁. 어, 3, 2, 1. 꽁차. 아 꽁차. 아아아아나 이제 이거 아몬주. 아이원주. 아몬주. 나에게로 직진. 나에게로 직진. 내가 너한테 직진하면 흔들려. 나도 난 몰랐다. 나도 몰란다. 다채로웠냐? 안다. 그게 뭐야? 다채로웠냐? 그거잖아요. 어? 다채로웠냐? 타짜? 아니 그거 난 몰랐어 내 맘에 그거. 아, 아이들 노래 가사. 아, 다채로운지 그거. 내 맘에 다채로웠냐? 아, 그거였어. 저 그거였잖아요. 아, 대결할 때. 아, 재밌더라고요. 아, 맞아요. 뭐 맞아요? 어제 유민 선배님께서 그 주신 도넛 주셨습니다. 아, 네. 네, 아 맞아요 받았습니다. 시호가 차에서 그냥 두 개가 없던데? 두 개가 없던데? 그래서 내가 지면서 먹자고 깍깍 말했는데 왜 내 자유를 형이 막는데? 시호 막 또 먹어? 이러면 대교 화낸다. 너 해 시호야 너 또 먹어? 그러니까 아 면허 없어요. 면허 없어요, 여러분. 네, 우리 없어요. 면허에 대해서 궁금해 안 하셔도 되는 게 어차피 못 따요. 못 따요. 네. 또 모르지. 응? 아니야, 이거 못 따요. 어차피 면허 못 따요. 배 면허는 시험을 어떻게 보나요? 누구? 배 면허요. 배? 배? 네. 와. 네, 배요. 오, 야, 그거 진짜 궁금하다. 주변은 어떻게 보나요? 그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또 조선업이 되게 부품이 완전 거의 네, 그거기 때문에 강국이잖아요. 응, 강국이기 때문에 뭐 제가 궁금하네. 배는 진짜 어떻게 보게? 배로 어떻게 하지 않을까? 요체 이런 걸로? 홈런볼 굴러가는 차 배는 신호가 없잖아요. 있어. 어? 아니 그 신호등이 없잖아요. 있어. 배가 신호등이 어떻게 있어요? 그거 바닷가에 신호등 있어잖아. 1차선, 2차선 있잖아. 바다에도 4차선까지도 봤다. 응. 진짜 믿는 거 아니지? 아니야. 아, 그냥 깜짝이야. 와. 지평선 넘어가서부터 뭐가 있대. 그러니까 소리 이렇게 지르는 거지. 나 간다! 그럼 이제 듣고 멈추고. 어, 네 배가 내 배가 멈추기잖아. 그럼 부딪힐 것 같아. 타임! 타임! 그러면은 듣고 이제 배가 멈추시는 거지. 약간 그런 그게 아닌가. 한번 찾아봐야 돼. 그거 뭐 언급 나오지 않나? 막 포레스트 검프에서. 근데 배 면허는 따도 되지 않아? 포레스트 검프에서 그 따잖아. 그 이제 어부를 하시잖아. 근데 거기서 뭐 이게 아닌가? 나 얘기 나왔던 것 같기도 하고. 그 영화. 영화. 어. 이거. 이거. 영화 왜 이렇게 많이 알아? 영화 진짜 많이 봐. 진짜. 그래? 나 못 봐 이제. 나 이제 그렇게 긴 거 이제 못 봐. 근데 사실 드라마 같은 긴 거 알죠? 그지. 훨씬 길지. 드라마도 엄청 길잖아. 영화. 근데 지금 우리 학교는 재밌게 왔다. 아 지금 이렇게 재밌었다. 재밌었다. 너무 재밌었다. 아 깜짝이야. 그럼 그러면 저도 랩 한번 할 거. 예, 저 예담이도 노래 한번 했으니까 지윤이도 노래 하나 하죠.
네, 제가 집에 입에 빵꾸가 다섯 개 하나 있는데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편하게 할게요. 무슨 소리예요? 괜찮아질 거예요. 하! 내 길가 없어도 어디든 갈 수 있어. 우리 시간이 흘러도 그대 곁에 있어요. 무릎 꿇히는 마음 퉁퉁퉁 너에게 외치는 야 거품 가졌다. 얼마 전에 이거 녹음하면서 들었는데 나 코러스 이게 예대미 건 줄 알았거든? 헤드라? 내 거더라? 평가했어? 어. 아 그래? 나 얘 건 줄 알았거든? 다 내 거더라 그럼. 제가 괜찮아질 거라 해서 코러스 작은 희망을 하고 잠시만요. 진짜 잠시만요. 형들 잊지 말아서 다 잊었어. 저 이 노래 아닌 것 같아. 아 근데 나는 진짜 나는 둘의 노고를 알았어. 그지. BFF 하면서. 그지. 제가 다 깔았거든요. 코러스 이게. 심지어 나 거꾸도 깔았어. 그러니까 코러스 뭐지? 철림백? 아 아니네. 아니 철림백이 아니라. 고성도 씨가 내려주기. 뭐 다는데 와 진짜 힘들더라. 이 코러스가 이게. 저랑 예담이 어떻게 더 해주세요. 몇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죠. 저랑 예담이 또 어떻게 더 해주세요. 예담은 그거예요. 코러스인데 또. 사람마다 부르는 그게 조금씩 달라. 달라서 맞춰보려고 다시 카피해서 느낌도 맞춰야 돼. 도영이까지 사고 도영이까지 맞춰서 이렇게 해서 그래 맞아. 다시 카피해서 그러니까 같은 가사인데 멤버가 다른데 그거에 맞게 다시 녹음을 맞습니다. 해야 되고 그 레전드지. 진짜 고생 많죠. 무릎 꿇히는 마 이렇게 할 때도 있어. 현석이 형인데요? 현석이 형이지. 아 나 진짜 너에게 꿇히는 마 작은 힘만 너를 속에 담았어. 오 오 예. 잊지는 마. 맛이요? 어? 맛이 맛이 반 중규 반이다. 아, 어, 맛이 반 중규 반이다. 아, 너무 웃기다. 괜찮아질 거야. 예. 뭐? 다리 웃음소리 여기 있네요. 아, 여기 있네요. 네, 다리 웃음소리요? 저희끼리 뭐 야, 괜찮아. 여기 경무 한 명, 늘고 한 명 붙어 있을 때. All in love with me. Hey! Hey! 내비 빠져요. 아, 저녁, 저녁 뭐 먹을래? 야 오늘 저녁 뭐 먹을래? 웃는 거 버전? 뭐 소리 지르는 버전? 대화하는 버전? 끝나고 뭐 먹을래? 아 뭐 먹을래? 알아봐라. 이거 정우가 완벽해. 이거를 꼭 넣어달라고 정우가 I'm in me yes. 이게 정우 거. I'm in me yes. 맞아 맞아. 진짜 바다. 그것도 진짜 재밌겠어. 다라리 발라드 버전? 사라라라라 날고 있어. 이 멜로디 이가 미션이니까 잘 들어봐 차라라라라리 널 보고 있으면 말기 베이베 한 소리 아니야?
이미 가있어. 이미 가있어. 현수. 이미 가있어. 이미 가있어. 이리 가있어. 이리 가있어. 이리 가있어. 앵콜 해볼게. 나 붙여줘 제발. 나 잡아 잡아. 나가 제발 나가.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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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쉽지만 이리 가있어. 이리 가있어. 현승 현승 이리 가있어.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아, 너무 죄송해요. 조금 있다, 조금 있다. 앵콜 해볼게. 아, 더워, 잠깐. 아, 잠깐만, 아, 잠깐만. 더워. 아, 잠깐만. 아, 잠깐만. 더우니까 피해. 아, 아니요, 아니요. 아 노래 보내겠다. 여러분 죄송해요. 와 시원합니다. 야 여러분 죄송해요. 아 죽겠다. 아, 너무 웃기다. 아 이게 앞에도 피아노로 쳐. 아 이거 아 진짜 너무 웃기다 노래. 아 노래 매자.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진정 됐어? 아, 진정 됐어. 오케이, 오케이. 우리 이리 가이스. 현! 현이. 우리 이리 게이스. 현이. 아, 진짜 너무 웃기다, 진짜. 아. 짱이죠, 아. 여러분? 또 시작. 여러분 우리 투쪽이들입니다. 네. 투쪽이. 이게 투쪽입니다, 여러분. 쪽이. 어때요? 아, 진짜 아, 공대 아파. 아, 공대 너무 아파. 사실 앞에 스태프들도 지금 아, 치마. 아, 치마 나. 침을. 아, 무릎 뱉네. 아, 진짜 갑자기 무릎 뱉으면 어떡해. 아. 아, 뭐 무리야. 아! 아, 본인 침인데 본인이 기절하시면 어떡해요. 아이 나. 여러분 이제 못 깨도 될 것 같아. 땀 차가지고 좀. 땀 찬 걸 해줬는데. 습기 걸리. 아. 하나요 삼행시 다. 습기. 야. 방켰어? 라멘. 리. 리오넬 메시. 아 왜냐면 그때 했잖아. 지금 뭐 아니 지금 정리가 안 돼. 잠깐만 나 너무 힘들어 지금. 그래 그래. 감당이 안 돼. 그래 그래. 의식의 흐름대로 하고 있어 지금. 나도. 야 이러면 우리 이러다가 방송 간다. 그러니까, 우리 방송 간다. 예담아가 실수했네. 예담이 어디 있냐고요? 예담이 여기 있습니다. 오대야. 네. 진짜 브이앱하면서 이렇게 웃은 건 처음이다 진짜. 그러지 요즘 왜 안경만 쓰고 다니는 거야? 일단 저랑 정우는 눈이 아파서 쓰고 다니고요. 아 맞아. 네 저랑 정우는 눈 아파서 루토는 잘생겨서 어 제 정도. 아 진짜 너무 네? 아 잠깐만 아 몸이 어우 야 원래 고슴도치 이런 거 먹으면 안 돼. 강아지들도 초콜릿 먹으면 안 되는 것처럼 그런 게 있어. 원래 강아지들 포도 이런 거 먹으면 안 되거든. 근데 고슴도치 이런 거 먹으면 탈색한 머리가 많이 끊기잖아요 여러분. 근데 탈색해서 머리 끊긴 것보다 요시랑 박지훈이 하도 비벼서 끊기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진짜 이게 와 이런다니까요? 이거를 하루에 수십 번 넣어요. 스탁스탁스탁스탁스탁스탁스탁. 아 진짜 트레저 지현아 보고 싶다? 트레저 지현이가 있나요? 어! 여기 계세요. 여기 계세요. 아. 아 제발! 지는 지는! 나도 그만해. 야! 뭐야! 뭐야! 아 뭐야. 아니 진짜 있어! 아 아니 진짜 있어! 나도 몰라.
아 진짜 있어. 나 진짜네. 진짜 있어. 진짜 있어서 깜짝 놀랐네. 아 너무 웃기네. 예. 네. 아니 앞에 계시는 ANR 팀 누나 성함이. 근데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지훈 현석해서 지현 어. 그런 트레지에 지현이 있나요? 이걸 딱 고개를 들었는데 앞에 이렇게 딱 계셔가지고. 야 오늘 야 오늘 야 오늘 아우 맥혀. 아 힘들어. 아 이거 본의 아니게 우리 누나 한 분 성함 단독 12만 분한테. 아 그만해 진짜 그만해. 아 진짜 너무 누나 힘들어. 13만 분께 나 힘들어. 나 힘들어. 나 힘들어. 나 힘들어. 와 나 지금 고개를 이렇게 들었거든. 근데 앞에 땅 나요. 아, 나 진짜. 아저씨들 보다가 복근이 터졌어요. 이렇게 터진 거 아니야? 이렇게. 형 이거 그거 노이즈 캔슬링. 아, 노이즈 캔슬링 이거. 수면 방지 그거 해놨네. 그. 죄송해요 여러분. 자 이제 우리 집중할게요 여러분. 네. 아 방귀담이 나 잠깐 잠깐 방귀담 실화냐? 너 지금 너 지금 나오고 있어. 아 진짜? 어. 우리 담이 잘 치죠? 나 콘서트 F 뒤쪽인데 돌출 많이 와줄거지? 아 저희 돌출해서 살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거 살려고요. 이렇게. 승훈이 그, 형? 객석으로 뛰어가. 어 승훈이 형. 승훈이 형 옛날에 민호 콘서트 옛날에 태양 선배님 링가링가까지 그냥 객석에서 하시는 거 그런 느낌으로 저는 가려고요. 너무 부러웠어 보면서. 네. 우와 너무 하고 싶다. 근데 승훈이 형은 진짜 콘서트 가면은 진짜 승훈이 형의 에너지가 와 진짜 장난 아니야. 진짜 승훈이 형 네 진짜 장난 아니야. 진짜 승훈이 형 진짜 장난 아니야. 요즘 이자 선배님이랑 또 올리시잖아. 어, 와 아, 진짜 너, 장난 아니야. 아! 그 저희 그거 봤어요. 승훈이 형이 저희 미쳐가네 하시는 거. 그게 뭐 뭔지 모르는데 어디서 하셨더라고요. 그때 2분 넘게인가? 너무 어. 그 승훈이 형은 지금 파이팅 굉장히 넘치셔서 지금 저희 직진 승훈이 형 만나면 직진 챌린지 하지 않을까? 어 너무 재밌게 했습니다. 아니 너무 재밌게 해주세요 저희. 너무 YG 유치원입니다. 아니었는데 저희 때문이죠 뭐. 네 저희 트레저. 근데 YG 가수분들의 큰 장점이 아니죠. 무대 위에서는 이렇지만 무대 아래에서는 다 이게 와이즈의 큰 장점인데. 진짜 네. 우리 회사 너무 멋있어요. 형 우리 회사 너무 좋아요. 오 저도요. YG의 뼈를 묻겠습니다. 오 저도요. 야 담배 이제 들어오래. 땀 조금만 닦아. 아 그래요? 네. 아 여러분 죄송해요. 너무 1위 가이수 이게 너무 웃겨가지고 좀 죄송해요. 아 우리 스 앞에 있는 1위 가이수 아. 이 띄어쓰기 하면 현성경이 되고 붙이면 1위 감성이 되는 1위 가이수. 아 너무 웃기다. 야 붐 치키 붐 이거 네가 했지 예담아. 붐 치키 붐 네. 예담이가 했습니다. 다 했을걸요? 아닌가? 나 안 했어. 나 붐 치키 붐 너무 안 했어. 나도. 그렇구나. 그 메인 몰랐네. 정말 저희 시작한 지 지금 한 시간 넘지 않았나요? 아 오늘 진짜 시간 빨리. 어, 일찍 했어요? 한 7시 에? 8시 되기 좀 전에. 그러네. 아주 뿐이네. 여러분 어떠셨나요? 이게 사실 이제 오늘 컨텐츠 많아서 지훈이 생일이에요. 정원. 아 정말. 정원. 정원 생일 지났구나. 시간 진짜 빨라. 피아노 치고 있어. 어. 마무리하고 있을게요. 아 잠깐. 아. 어 잠깐 해봐. 아 오늘 마무리. 네 자. 아 마무리. 마무리. 네 오늘 이제 결국 시간이 나서 오늘 이제 현석 데이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오늘 이제 컨텐츠가 많기 때문에 우리 다 봐야 하는 투매분들을 위해 이제 출장 시보야가 나오기 전에 한번 브이앱을 켜봤고요. 아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아 중간에 너무 무아지경으로 웃어서 너무 죄송해요 여러분. 하여튼 오늘의 메인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얘기들이다. 네 어쨌든 뭐 이제 뮤베 1등부터 해서 저희 에피소드들 너무 감사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는 슬슬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하지만 이제 우리 내일 또 만나 뵙고 일요일도 이제 인기가 있고 쭉쭉쭉 계속 뵈니까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네 아쉽지만 오늘 여기서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뮤직뱅크도 1등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캡처 타임을 다시 한번 또 가져봅시다. 예. 캡처 타임을 가지고 아 오늘 뭐 캡처 타임 될 것 같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아 지훈이가 이거 보고 홈런 볼이란 거예요 여러분. 네네 캡처 네. 타임입니다. 그래서 고개만 드릴까요? 네. 하나 둘 셋. 목이 이게 안 돼? 나 힘든데 그냥 앉아 앉아. 힘들다. 아 네 그럼 캡처 타임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예. 여러분 오늘도 많은 컨텐츠들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여러분 마치 한 슬슬 즐겨주시고 네. 뮤직뱅크 1등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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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정신 사나워서 죄송합니다. 네. 너무 죄송해요 여러분. 여러분 힘든 일주일 보내고 오셨을 텐데 저희가 너무 너무 네. 아니 사건이 너무 많아. 아 진짜 와. 너무 웃기다. 아. 네 아무튼 여기서 이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번 주도 고생 많으셨고 이제 앞으로도 계속 봐요 여러분. 바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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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나중에 또 와요. 안녕 안녕. 밥 먹은 사람 나 숙소 먹을래. 숙소 가서 먹을 거야. 나 그럼 숙소 가서 먹어야겠다. 너 먹지 않냐?